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셨듯이 각 후보마다 정말 반려인구에 대한 공약들을 참 많이 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물 학대도 문제지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동물과 관련된 에티켓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과 인간, 인간과 반려동물, 과연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자 부산시 농축산유통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천병훈 부산시 수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병훈입니다. 계속해서 박진환 부경대 공업화학과 교수시고요. 사단법인 바른동물사랑연대 나눔 공동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환입니다. 끝으로 김혜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라입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누기 전에 저는 천만이라는 숫자가 대단하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반려인구가 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유기견, 유기묘,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을 좀 준비하셨다고요? 좀 말씀 들어볼까요? 매년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는 9만 마리 가량 되고요. 네. 부산인 경우에는 매년 한 7천 마리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많은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로 계속해서 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와 고양이 비율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개와 고양이 비율이 55대 45 정도로 고양이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근데 유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철 특히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유기가 된다고 하던데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되는 이유. 유기가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 부담이 이제 가장 클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유기견을 28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런 애들이 왜 유기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사람을 잘 따르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놈은 도저히 주인을 버릴 수밖에 없는 놈이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기본적으로 개를 키우겠다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을 키우겠다는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릴 때 그 이쁜 모습만 보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런 어떤 유기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견주가 실증이 난다거나 아니면 견주가 이제 유기동물을 키울 만한 마음의 준비가 더 이상 안 돼서 그냥 버렸다, 유기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언론에서 보니까 여름에 특히나 유기동물이 많다. 왜냐하면 산책도 많이 하게 되고 문도 열어놓고 살고 또 피서지 가면서 좀 귀찮아서 버린다거나 이게 실제로 통계가 맞는 건지요?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은 이제 특별히 여름철이라서 유기동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이런 게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광지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버리고 갈 때 그냥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서객들이 와서 유기동물을 많이 남기고 간다거나 그런 건 없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려동물이 급격하게 좀 는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은 이제 애완이 개념이 예전에는 해서 장난감처럼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돼서 이제 반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모든 용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돼서 이제 가족같이 키우다 보면 이제 너무나 이 가족 이상으로 사실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생명에 대한 또 존중감도 많이 그런 인식도 높아지고 또 이제 독신 가정이라든지 혼자 키우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이제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많이 이제 찾으시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키우시는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동체가 조금 옅어지면서 그 간극을 좀 반려동물이 메꾸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프로그램도 참 많아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또 개 물림 사고, 그러니까 개가 뭐 누구를 물어서 다쳤다, 아이가 다쳤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런 사고를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이거는 사실 동물보호단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좀 궁금해요. 박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의 이제 물림 사고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이제 접근 방법이 사실 좋지 않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단지 이제 귀엽다는 이유 때문에 네. 뭐 갑작스럽게 행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가 당황해서 이제 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신문지상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키우던 할머니가 예. 물려 죽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영역에서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저는 이제 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그 개 물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남 개를 함부로 예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뭐 교육도 합니다만은 이 손을 먼저 대가지고 입가에 대가지고 충분히 네. 공감을 형성하고 턱 밑으로 이제 이 쓰다듬어주면은 이 개가 자기 친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예, 예. 그리고 그 개가 물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개한테 목줄 안 걸고 또 입마개 안 하면 뭐 5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팀장님, 공무원이시니까 그 점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동물보호 업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긴 업무 영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청에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다른 업무를 한 7, 80%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이제 이렇게 그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구청의 동물보호 담당자들이 거의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그 개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한테 신분증을 뭐 요구를 하면 뭐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다든지 이런 예. 이렇게 이제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도 어렵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뭐 이렇게 그 공원이나 이런데 예. 저희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캠페인이나 이제 교육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많이 예.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나 계도를 하는 거지 이게 저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뭐 과태료 5만 원 있지만 이렇게 부과되는 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말이죠. 예예. 예. 예. 뭐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그 겪으셨을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면 대부분 또 견주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견주들이 대부분 뭐 우리 개는 순해요, 안 물어요, 착해요, 너무나 얌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목줄이라든지 뭐 입마개라든지 이런 걸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개들은 바깥에 나오면 주인이 얘는 되게 좀 경계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견주들이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 어떤 그 예비책을 조금 하고 나가셨으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목줄을 꼭 하시고 맹견 같은 경우는 입마개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할 때 좀 주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견주들에 대한 그 키우시는 분들의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좀 네.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네. 예, 이쁜만큼 좀 감시도 좀 잘하고 네, 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쪽에서도 이제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당장 강제력이 없어 보여서 일단 견주님들한테 좀 예, 당부 말씀 정도를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사고를 예방해야겠다. 이 말씀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동물보호법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개정이 됐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팀장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동물 생산업이 이제 그 전면적으로 허가제로 이제 신고제에서 생산 이제 허가제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네. 동물 학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조금 규정이 예전에는 이제 다치게 해야만 학대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고통을 주는 것도 학대 범위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고 네. 이제 처벌에 대한 규정도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서 이제 그 2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벌도 좀 상향되고 예. 이게 더 동물 생산이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 생산도 강아지 공장 때문에 얘기가 많이 돼서 그쵸. 말이죠. 예. 작년에 이제 아마 그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돼서 좀 뭐 전 국민들의 진짜 공분을 샀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해서 이제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쪽 위주로 해서 그 동물보호법을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반영을 해서 이제 법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뭐 올라간 법안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비해서는 너무나 좀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사실 바뀌어야 될 부분은 많고요. 예. 예, 그래도 이나마 이제 조금 개정이 된 거는 사실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생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허가를 받아야만 소위 말하는 이제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예. 개들이 좀 너무 물건처럼 돼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학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예. 예. 어떤 식의 학대가 그러니까 뭐 끝없는 출산을 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그 뭐 출산 유도제라든지 뭐 주사를 함부로 어떤 수의사 처방 없이 네. 마음대로 뭐 이렇게 처방을 해서 항생제라든지 그런 걸 낳는다든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많은 학대가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아 저희 입장에서는 그 키우시지 않는 분들도 아 이게 너무 하구나 할 예. 정도로 안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많이 일어났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의사시니까 예,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실제 우리 수의사들이 원하는 만큼은 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는 개나 고양이의 생명을 생명으로 다루지 않고 물건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법 자체가 인간, 그다음에 물건, 동물 이렇게 3분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생명으로 대할 수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위협한 부분들 중에서도 이 그 동물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는 게 바뀌는 게 제일 좋겠다 예, 예.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민법상으로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 있어서 주인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면서 학대가 자꾸 자행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소유의 개념이 돼 있다 보니까 동물 학대가 벌어졌을 때 뭐 지자체라든지 뭐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어디서 이 개를 데리고 오고 싶어도 예.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압수권을 넣어 달라고 동물 보호법에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동물 학대 사건 같은 경우 예. 또 꼭 동물 학대는 아니더라도 법적인 동물 학대는 아니더라도 방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구조라고 해서 데리고 오고 싶지만은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그 계속 학대를 받는 주인 밑에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사실 아동학대 방지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그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격리시키는 게.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일정 기간 격리는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받아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 자체의 소유권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동물 복지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농축산 유통과에 그리고 동물복지 팀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어감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참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보면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예. 원래 이제 그 어떤 축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예. 이제 이게 동물을 그런 부서 이제 그랑 이제 그 부서 성격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 개나 이렇게 고양이 같은 경우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산업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서 이제 농축산 유통과에 있는데 예.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뭐 업무의 효율적으로는 또 이렇게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기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분은 현재 이제 개 식용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축산이라는 그것 때문에 개 식용을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것 아니냐 국가가 네.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동물 보호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개식용 문제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동물 보호법이든 어떻게든 이제 개식용 자체가 금지가 되어야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 금방 말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예, 예.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잠깐만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성남의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이직을 좀 준비를 시키고 좀 모란시장에서 개를 이렇게 고기를 파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 시장에서 물러나는 분위기인데 구포시장은 여전하단 말이죠. 관련해서 좀 북구 TF팀이 좀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모란시장의 그런 여파로 구포개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동물 이제 활동가들이라든지 또 특히 외국에서도 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업 폐업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계속해서 이제 뭐 좀 시위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북구청에서 이번에 이제 그 TF팀을 만들어서 예. 그 전업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이제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돼서 이제 앞으로 뭔가를 이뤄내겠다 단계별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이 된 상태죠. 뭐가 추진되는 건 아니죠, 지금. 아직 상태에서. 그렇진 않고. 근데 예. 확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시작이니까. 예. 개식용 얘기는 이제 점점 더 풀어 나가야 되고 요 한 가지 주제만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논란의 소지가 많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지만 또 과도 좀 다르다 들었어요. 이게 축산국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방역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축산과로 들어가 있으면 축산이 하는 일은 주로 동물의 생산 이쪽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그 기구가 바뀔 때 방역국 소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이쪽에는 주로 수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맞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반려동물 관련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의사들이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예. 바뀌어야 되지만 이번에 과가 나누는 과정에서 너무 한쪽에서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과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아마 차후로 예. 바뀌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방역국 산하에, 방역과에 있던 게 다시 축산국으로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방역국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후에 한번 지켜보고요. 병원에 계시니까, 네네. 수의사시니까 네. 이 얘기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네네. 근데 이게 표준 수가가 없어가지고 병원마다 또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그 진료비의 표준 수가제라고 하기에는 좀 각각 병원들이 처한 사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접근하기는 힘들고 예. 그리고 실제 몇몇 그 항목들 같은 경우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표준 진료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 수의사에서 하고 싶지만 지금 나라에서 예. 그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진료, 표준 수가를 만들고 싶지만 나라에서 금지를 시켰다. 그러니까 그 예. 모든 병원비가 아니고 예. 예방접종이라든지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병원비들은 우리 수의사들도 조금 맞추고 싶지만 예. 그게 단합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관리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예.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다 해서 뭐 이렇게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10여 년 전에 예. 부산시 수의사회에서 예방접종비를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그 단합으로 판명이 나가지고 3천만 원 정도 벌금을 문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해라. 이게 오히려 법에 맞다. 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네. 그런데 그 지금 그 나라에서는 이게 표준 수가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이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 동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어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쉽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실제 사람 의료비의 경우에도 그 동네 내과에서 치료받는 거하고 예. 대학병원에 가서 대학 교수한테 치료받는 게 다 틀리듯이 예. 그 진료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검사하는 항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병원 사용하는 기계의 그 고가 정도, 그다음에 사용하는 약품의 고가 정도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병에는 어떤 병원비다라고 딱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 사람이라면 국민 건강보험이 있어 가지고 딱 체계화된 의료 수가가 있는데 이게 동물과 관련해서는 99년도부터 아예 그 체계를 없애버렸더라고요, 네네, 나라에서. 맞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다 해가지고.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관련 단체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박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비가 제각각이에요. 그 이제 개를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 지금 현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그 저 역시도 이제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들도 이래 키우다 보면은 뭐 이래 예상외로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의료비 부담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뭐 조금 표준화 내지 조금 낮게 책정이 돼 가지고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 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 예,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이제 이 표준화보다 사실 예. 지금 이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들어가는 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진료비 같은 경우는 그 동물도 생명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부가세가 몇 년 전부터 부과가 돼서 예. 저희가 사실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동물 안 키우시는 분들보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과연 부가세라는 게 뭐 보통 사치품 이런 데 많이 붙게 되는데 네. 왜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붙여서 그걸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의료비가 높아진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뭔가 바뀔 수 있는 게 없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다른 후보가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네, 알고 예, 있어요. 그 부가세를 좀 없애겠다 자기는 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동물병원비가 네. 비싸다고 이제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싼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이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 사람들 같은 게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하면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동물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동물용에 쓰는 약의 90% 정도는 우리가 인체용 약품을 쓰거든요. 사람의사처럼. 네. 근데 사람의사는 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의사는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매가로 사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에 비해서 2, 30% 또 약에 따라서는 2, 300% 비싸게 또 구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동물에 쓰는 약 중에서는 또 수입되는 동물용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약품들이 수입하는 그 약품 회사에서 선진국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는 또 너무나 많은 마진을 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원비가 좀 비싸게 느껴지고 또 비싼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체용 약품을 쓰다 보니까 수의사들이 소매가로 약을 사야 되고 수입되는 약품 마진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뭐 의료 수가를 좀 낮추고 싶어도 약 자체가 비싼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의 공약을 쭉 발표했던 대통령도 그렇고 그 뭐 국정자문위원회 이제 끝났지만 해당 뭐
정당에서도 그렇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의료수거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얘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퍼스트 도그이라고 할 수 있는 토리가 입양이 되면서 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기동물 입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뭐 간단한 건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네요. 박 대표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네. 쉽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내에서도 지금 세 군데 정도 크게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이제 보호소에서 직접 가서 이제 입양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 보호소의 어떤 그 개방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유기동물이라는 자체가 이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 매장에서 파는 동물보다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 입양을 좀 꺼려하는 그런 예. 상황에서 이제 입양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유기동물 자체를 입양한다는 건 쉽지가 않는 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보호소에서 가서 이제 입양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예. 이는 어떤 시스템적 구조가 변화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활성화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굉장히 번거로운가요? 입양하는 절차가? 입양 절차 자체가 번거로운 건 아닙니다. 아닌데 네. 이제 물론 입양하고자 한 사람이 그 유기견을 어디서 어떻게 이제 입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네, 모르는 분이 많죠. 그 이제 그게 태반이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기견 자체를 이제 그렇게 매장에 파는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보다 네.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자체를 어떻게 뭐 저 그 보호소 자체를 그 뭐 어떻게 좀 쉽게 개방을 한다 접근하기 좋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호소에서 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한다든가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좀 그 바꾸지 않는면 예. 그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기견 보호소를 저도 가보긴 했는데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펫샵에 가면 참 보기 좋게 깨끗하게 화려해.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린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고. 근데 펫샵에서 우리가 사는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유기견을 한편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높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게 사실 이제 동물 학대의 가장 시작이 이제 우리 동물 보호에 이렇게 그 관심을 갖는 분들이 볼 때는 동물 학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이쁜 강아지를 낳기 위해서 끊임없이 출산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어미 그 개들도 예. 있고요. 또 아기들이 이제 이쁠 때 팔리기 위해서 젖도 제대로 떼기 전에 그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2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 전에 한 달 정도 되기 전에도 이미 데리고 와서 그 케이지한테 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이쁘다 보니까 예.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졸라서 이제 그 개를 사오죠. 네. 근데 이제 전혀 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새끼 이쁘다고 데리고 와서 또 이런 이제 사실 선진국에서는 동물 판매업 자체가 금지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금지된 나라들도 일부적으로 이제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이제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나 이런 데 가서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비용을 또 지불하고 옵니다. 동물 보호 비용을. 그게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이제 판매업 자체가 그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는 올해 이제 그 9월 달에 저희들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개소를 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가장 문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프다. 근데 개들이 건강한 개들도 보호소에 가서 여러 개들하고 모아놓으면 병이 생깁니다. 사실은 예. 뭐 그 감기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염병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 이제 그 건강 검진이라든지 기초적인 예방 접종 이제 그리고 아주 간단한 치료까지 다 마치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행동 문제입니다. 배변을 못 가린다. 많이 짖는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버려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다시 버려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지문화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 중에 그 개들을 일단 행동 교정도 어느 정도 이제 시켜서 이제 시민들한테 분양할 그런 어떤 사업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 또 제일 이제 또 더 큰 거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문화 강좌를 통해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네. 그 아이들도 조기 교육을 해야 되듯이 개도 조기 교육, 사회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버려지지 않고 예, 그 이렇게 아파트 생활이나 이런 생활에서 이제 그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민들 예. 대상으로 그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양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입양 이후에 모든 관리를 다 예.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에서 이제 9월부터 하게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외국은 어떻게 합니까? 외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그 주로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판매를 금지하면 어디서?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아 거기서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엄격하게 해요. 어허. 그래서 이제 뭐 바로 가서 내가 아 얘가 마음에 들구나 해서 바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이 교감을 해서 좀 이제 그 같이. 몇 번 만남을 이렇게 주선을 해서 산책도 예. 시키고 뭐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교육도 하고요 입양할 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내는 거고 금액도 이제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입양할 경우에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좀 쉽게 입양을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부산에 이제 복지문화센터가 생기니까 되게 이게 좀 좋은 일인데 사실. 그 이 보호소에 대한 문제도 크기 때문에 저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계속 시에서 직영으로 동물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을 해달라는 거 계속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소 안에서 어떤 그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동물들이 이제 그 안에서 병이 든다든지 네. 뭐 폐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생각을 해서 직영 보호소를 운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관련해서 동물을 유기하면 현재 과태료가 1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동물보호법이 바뀌면서 이게 300만 원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거든요. 외국은 굉장히 크게 벌금을 문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심하면 1,000만 원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뭐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00만 원 된 것도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돼서 유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좀 문제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유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힘들어요 이게. 그렇죠. 찾기가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버린 사람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자 그러면 그 유기동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길고양이한테 먹이 주고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캣맘, 뭐 캣데디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오히려 개체 수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 한 말씀 좀 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이제 학교의 부경대학교의 용강 캠퍼스는 예.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그 저희 대학 그 총장님하고 MOU로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그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 이제 조건은 그 중성화 시술이 다 된 그런 놈들이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협회에서 그 봉사활동을 오셔가지고 한 70~80불 이상 그 일단 중성화 수술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양이 급식소를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3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개체 수가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성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이제 고양이 급식 관련돼 가지고 뭐 아파트면 아파트 그 이 주택 쪽에서 많이 이제 그 CCBB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런 어떤 그 중성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체수를 조절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보호하는 입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급식소를 설치해 가지고 공공연히 예. 이제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급식소라는 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고양이한테 이제 먹이를 어쨌든 주는 건데 예. 그러면 먹이를 주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먹이를 주는 게 그냥 계속 살게끔 해주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고양이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역 동물인데 예. 그 주위에서 사는 놈들은 이제 그 급식소를 채워 놓으면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계속 밥을 먹고 있고 일단 생명체를 지금 생활 주위에서 이 음식 쓰레기도 구하기 이제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 실제 고양이들이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밥을 이제 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개체 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어떤 생명을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 고양이라고 하는 게 뭐 음식 탁 물고 도망가고 그리고 뭐 쓰레기통 막 뒤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데 그러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개체 수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중성화는 기본적으로 한다. 그런데 예. 중성화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야, 중성화 수술 그거 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이 왜 필요한지 좀 여쭤보고 예. 싶어요.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 키울 때 꼭 필요한 수술 중에 하나인데 예.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아까 앞에 계신 분이 이야기했듯이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네. 싸움을 많이 합니다. 싸움을 많이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성격이 오순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줄어들고 예. 또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줄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고양이를 그 수술 안 하고 놔뒀을 때 또 생식기 질환 같은 것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줄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도 중성화 수술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키우는 환경에 따라 틀린데 예. 가정에서 키우는 개 같으면 필요합니다. 예. 실제 장점들은 이런 나이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유선 종양이나 이런 질병들 발생률도 감소되고 또 나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암캐들은 거의 7, 8년 넘어가면 자궁에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래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병원비 비싸다고 하지만 또 그런 비싼 수술을 또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수술을 해서 키우는 게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컷들은 어떻습니까? 수컷들도 나이가 들면 고환 종양 같은 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고 또 순놈들은 영역 표시도 많이 하고 또 사나워지기 때문에 예. 실제 가정 내에서 키우려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이 이게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급식을 아까 왜 하시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이 급식을 하게 되면 민원 제기 요소가 이제 이제 쓰레기를 뒤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민원 요소고 그다음에 이제 발증 시에 이제 소리 내는 소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분들이 겁을 내죠. 그렇죠. 예. 이제 민원 소지인데 이 급식을 하게 되면은 쓰레기 뒤진다든가 이런 일은 일체 없어집니다. 뭐 자기가 충분하게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뭐 의료적인 이제 의학적인 것도 물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도 실제 이제 발정에 의한 어떤 소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 소지를 이제 없애는 일 중에서 이 급식과 중성화 수술은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집에다 데려다 키울 수는 없는 건가요? 길고양이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순치가 예. 좀 힘들어요. 야생성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기에는 좀 많이 힘들고 이 키우시는 분들도 힘들고 고양이 자체도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뭐 밥을 안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그건 조금 사실 힘든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길고양이들 얘기를 할 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한테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길고양이를 이 영역에서 없애버린다면 쥐가 들어올 거다는 얘기도 해요.
아, 쥐가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서 쥐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고양이 때문에 너무 민원이 제기돼서 이걸 무조건 없애자. TNR 말고 없애자고 해서 없애버렸더니 쥐가 너무 들끓어서 다시 고양이를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을숙도에서도 지금 길고양이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새들하고의 문제도 있거든요.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새를 잡아먹는군요. 새들의 알 있잖아요. 알. 알을 이제 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길고양이들한테 그 먹이를 급여를 해주게 되면 일단 다른 동물들하고 또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아나갈 수 있고 공존해서 예, 예. 예, 행복하게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화시키고 먹이 주는 게 길고양이와 공생관계를 한번 모색해보는 하나의 기회가 예, 그렇죠. 되는군요. 인간과 뭐. 이쪽에 이 지역에 있는 고양이를 없앤다 해가지고 예. 고양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이 지역에 있는 고양이가 없어지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이 지역을 또 차지해가지고 또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한 지역에 있는 고양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고양이들을 TNR이나 이렇게 수술을 시켜서 네. 그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 천덕꾸러기를 안 만드는 그렇죠. 방법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반려동물도 좀 조언이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해서 반려동물 관리사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던데 이게 반려동물 관리사가 뭐 어떤 직종인지 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장노년 그 반려동물 도우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이제 그 연세 이렇게 그 장노년청에 있는 분들을 이제 교육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혼자 사시거나 가족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예. 네, 기르시면서 가족 문제가 뭐냐면 병원에 뭐 며칠 입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아하. 이런 거 갈 때 예. 그리고 그 또 직장에 이제 보통 아침 일찍 출근했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낮에 개들이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출장이나 이렇게 장기간 출타 시에 개를 돌봐주기도 하고 또 낮 시간에 데리고 와서 산책 같은 거를 시킴으로 해서 이제 애들 사회성이라든지 이제 뭐 짖는 어떤 그런 예방이라든지 배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래서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의 20%가 개를 반려동물을 기른다고 보면 개나 고양이를 네. 그분들도 어떤 생활에 어떤 그거를 이제 편의라든지 어떤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려동물 관리사가 이제 새로 선진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우리는 시에서는 일단 이제 어르신들 상대로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시려면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를 한번 기르신 분들은 개나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반려동물을 돌봐주면서 수익도 예. 창출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또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제 그 홍도가 굉장히 높은데 반려동물 관리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드시 이제 필요한 그런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얘긴데 반려동물도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종류별로 성향별로 다 맞는 종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비글이나 뭐 코카스파니엘 이런 슈나우저 이런 건 워낙 활동성이 좋아가지고 체력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기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네. 얘기도 하던데 그게 뭐 악마견이라서 금방 말씀하신 악마견이요? 네, 예. 뭐 3대 악마견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이제 사실 이게 예전처럼 주택에서 산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개들도 마당에서 이렇게 풀어놨고 근데 예. 대부분 지금은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개들이 어떤 활동량을 못 채워주면 결국 집에서 말썽을 부리거나 안 그러면 많이 짖는다든지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개를 기르기 전에 금방 말했듯이 이제 그 기르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 반려 우리가 반려동물의 의미가 이게 우리 반려자란 말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그 맞는 사람을 그 골라야죠. 골라야 되잖아요. 예, 예, 당연히 뭐 선택 중요하죠. 반려동물도 똑같습니다. 내하고 생활 패턴이 또 비슷하고 성격적으로 잘 맞고 내가 이뻐할 수 있고 평생 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예. 그 유기동물 발생 예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복한 어떤 그 반려동물과의 생활을 보장하는 한 그 방법입니다. 그 반려동물 관리사가 어떻게 보면 커플맨이죠. 예. 뭐 요즘 말로 하면 예, 이런 느낌도 없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예. 반려동물을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의 어떤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 알았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이미 반려동물과 공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네 분께 마무리 발언을 좀 청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못한 발언이 있다면 좀 녹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부터 마무리 발언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이 아직도 애완의 개념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반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동물의 문제를 그냥 동물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생명권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서 예. 동물 생명 의식이라든지 또 생명 존중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좀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 대표님. 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저 김 대표님께서 야생 고양이가 상당히 이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사람도 보면은 그 처음 보는데도 이래 좀 친숙하게 접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고양이도 그런 고양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이래 시청자께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그 길고양이 같은 야생 그 고양이들도 그 좀 개중에 보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타고난 놈도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래서 저 오늘 뭐 주제는 천만 뭐 그 반려동물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만의 숫자에 걸맞게 그 성숙된 문화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길고양이를 나한테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교감의 시간이 필요는 하겠군요. 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예, 천 회장님 마무리 네. 발언 청하겠습니다. 동물을 처음 키울 때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올바르게 키우는 방법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서 특별한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병원비도 적게 들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있는 동네 동물병원을 주치의 개념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찰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팀장님. 다른 분들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네.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길고양이 TNR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면 중성화 수술이요.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중성화 수술은 세계적으로 그 선진국에서 이제 그 검증된 개체수 조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를 이제 그 동물을 보호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길고양이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중성화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냥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러니까 동물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에티켓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아 정말 오해도 많았고 편견도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더 편견과 오해를 깨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